주식 고수들과 퀴즈 덮으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상황이 일단은 좀 급격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체크를 좀 해드리고 저희 방송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코스피가 보시는 것처럼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75%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좀 충격이 있는데요. 코스닥은 900선이 오늘 깨지면서 어느새 880선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현선물을 지금 집중적으로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수가 급격하게 10시 반 정도부터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이러면서 2%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도 10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나 뭐 홍콩, 항셍지수 이런 아시아 지수들도 이제는 우리 시장이 뒤이어서 하락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도 보합권에서 일단은 하락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시장 전체가 조금 오늘 충격을 받으면서 하락으로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지 전문가들과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 내가 가진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함께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 아니면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종목 상담 필요하시죠?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오늘 종목들도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게 많이 빠질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맞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왜 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빨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선 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놨습니다. 여기에 입장하시면 필요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셔서 지금 여기 QR코드를 바로 인증해 주시면 노란톡 채팅방 메신저로 바로 이동 가능하니까 인증해 주시고 QR코드 사용 방법, 인증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늘 드리고 있는데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여러분들에게 1대1 대화를 건다거나 채팅방에 초대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이 QR코드나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채팅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문가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장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속 어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자, 왜 그런지 좀 진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전문가께서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내려가는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네. 막상 내려가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무슨 뉴스에서 보는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명분을 좀 잡고 움직이는 측면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 치고는 지금 미국의 금리는 어제보다 낮아져서 1.56%로 좀 낮아져 있고 중국 증시도 1% 안쪽, 일본은 보합권 증시에서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난히 다른 나라들보다 좀 많이 빠져 있는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제가 뭐 항상 이런 게 장 안 좋을 때마다 꺼내서 보여드린 지표가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인데 네. 환율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안정이 좀 필요합니다. 환율이 지금 뭐 1,150원이 좀 비싸다 하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완화가 좀 될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 환율이 뭐 1,100원, 1,200원 이 사이쯤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뭐 지금 환율이 지금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요즘에 금리 부분도 분명히 반영이 되겠으나 네. 달러 강세 부분도 충분히 있고 그렇다고 또 이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기에는 달러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좀 작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다 놓고 봐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그나마 빠지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빠진 종목들, 업종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어제 네. 많이 빠진 게 전기차 많이 빠졌고요. 반도체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빠졌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전기차는 뭐 테슬라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전기차 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등 굵직한 배터리 기업들 많죠. 그다음에 반도체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반도체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다음에 대형 기술주 여기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좀 그나마 좀 포함한 나 뭐냐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이제 이 정도가 있는데 NC소프트까지요. 이 세 가지가 작년에 2020년에 코로나 때 가장 먼저 올라왔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들이 어제 미국에서 파우치 소장이 뭐 백신 접종 속도 늘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실업률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율 올라가니까 아 이제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회복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장세 분위기도 코로나 전후 좀 회복을 좀 해가는 이제 이런 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봤을 때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그렇죠. 뭐 경기 민감주라고 포함되는 거 그나마 좀 해봤자 뭐 현대차, 기아차 이 정도지만은 그 부분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독 지금 다른 나라들보다 낙폭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또 아시아는 또 신흥 국가는 이렇게 미국의 달러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차례의 이 장을 좀 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FOMC 때 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마디면은 시장 돌리킬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 걱정한 것도 많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단 한마디만 넣었나 그러면은 증시 좀 바로 돌아올 수 있고 또 시장의 무슨 위험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은 뭐 코로나 이전 때 우리가 코로나 이전을 기대하면서 볼 수 있었던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한 상황이니까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겠으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련 업종에서 분할적으로 매수 괜찮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사연 전문가님 일단은 오늘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봤는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뭐 3%, 4% 막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7% 빠지지만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뭐 현대차까지 해서 줄줄이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환율도 그렇고 뭐 주가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뭐 유가도 그렇고 변동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서 시장이 달라졌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영재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준 라인 2950선이 오늘 깨졌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도 900선이 깨졌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장 후반까지 조금 보시고 장 후반에 만약 못 올라주면 인버스 비중을 조금 더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네네. 하방에 조금 더 대비를 해놓으시고 있으신 분들도 약간은 늘려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브레이크가 잡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일단 기준 라인이 깨지면은 기술적으로 깨지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개별주는 물론 안 가져갈 수는 없겠죠. 개별주들을 가져가시는 상태에서 일단 좀 보험료를 좀 더 내셔야 될 시장이 됐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장 후반에 돌려주느냐 돌려주지 않느냐는 중요하고 오늘 장 후반에 만약에 현재의 구간 정도로 상황이 끝나면은 적어도 종가 인근에서는 조금 더 하방을 좀 대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방을 대비한다고 해도 여기서 인버스 비중 10% 20% 내외일 것이고 개별 종목들이 그래도 한 뭐 80% 이상 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산다는 한 말씀드리면 주식 산다는 행위는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하락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연두에 두셔야 되는 지금 시장이 됐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전에 이제 지지를 잡아왔던 의미 있는 지지 라인들 오늘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50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 좀 깨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음봉상 지금 여기서 만약에 깨지면은 추세적으로 깨질 수가 있거든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종목들이 빠질 때는 조금씩 빠지겠죠. 개별 종목보다는 조금 빠지겠지만 하락으로 자리를 잡으면은 추세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 900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전에 이제 잡아왔던 의미 있는 고점 인근에서는 좀 브레이크가 잡힐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이제 뚫지 못했던 이 상방
이 상방을 한번 뚫어준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 구간에서 깨지는 자리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좀 대비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개별주들 아직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만약에 이제 아까 김상현 전문가 얘기대로 또 FOMC에서 어떤 얘기 하나만 나와도 또 바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는 대비는 해놓고 반등하면 그때 지금 담아놨던 인버스를 만약에 손절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종가까지는 보시고 대비는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뭐 마지막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언제는 안 그랬냐마는 오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옵니다. 장 초반부터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고 코스피가 2% 넘게 결국에는 지금 조금 전에는 2.2%까지 빠지다가 지금은 2.09%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2.9%가 하락하면서 87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참 쉽지 않은 시장을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저희 방송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께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뭐 내가 그 전에 미리 좀 현금화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이런 때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관심 있는 종목을 저희에게 문자 주시면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될지 아니면 좀 더 확인하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때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를 주셔야 조금 더 빨리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여러분들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란통 메신저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여기 참여하실 방법 알려드릴 텐데 먼저 이 스마트폰 꺼내셔서 여기 QR코드를 딱 인증해 주시면은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인증해 주시고요. QR코드로 들어오는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 QR코드와 문자로만 여러분들 함께 소통하면서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거나 대화를 신청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어렵지만 이 시장에서도 또 저희가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고수의 픽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죠.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바로가기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네 가지 카테고리 나오죠?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해주시면 그날그날 저희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관심 과자의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리스트를 여기다 올리거든요. 오늘은 몇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운데 고민되시는 거나 아, 힘들다. 아, 누가 좀 토닥토닥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이런 시장에서도 내가 수익을 보고 고수의 픽을 활용해서 수익을 잘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수의 픽이나 인증, 수익 인증도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칭찬도 해드리고 함께 힘도 내면서 주식시장 오늘 어렵지만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수의 픽 오늘 퀴즈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네 가지 종목이 오늘 있었죠. 그중에서 오늘은 1번입니다. 1번
대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대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대로 시작하는 거.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힌트를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힌트를 드리기 전에 장이 아까보다 조금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어요. 조금 나아졌네요. 네, 일본도 플러스로 바뀌고 환율도 급격하게 좀 그 실시간 차트로서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되는지 좀 지금 되게 중요한 시간대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종목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1,000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에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 이제 기업인데 그 자동차 내에서도 기아차에 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기아차와 애플카 관련된 뉴스 나왔을 때 먼저 같이 움직인 부분들도 있고요. 기아차 관련된 이슈가 좀 민감하게 같이 움직이지만은 그래도 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쌍용이든 여러 가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데 특별히 좀 기아차랑 그나마 좀 민감한 종목이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종목 자체도 요즘에 뭐 시세가 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시세 좀 버텨주는 흐름이 좀 제일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장이 쪽을 흔들릴 때 애는 뭔데 이렇게 잘 버텨 이런 종목도 한번 볼만 하시니까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종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고수의 픽은 대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기아차가 주요 납품처이기도 한 자동차 관련 종목인데 자, 힌트를 조금 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직은 잘 감이 안 오시고 뭐 유튜브에 댓글로 지금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아TI 아닌가요? 대한광통신인가요? 이런 문자들은 오고 있습니다.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아쉽게도 두 분은 일단 요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자, 힌트를 이영재 전문가께서 좀 더 주실까요? 일단 하는 일부터 마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인데 그중에서 이제 자동차 시트 등의 부품을 사업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핵심 힌트를 좀 드리지만 대유위니아의 주요 계열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글자는 뭐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이제 두 글자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종목 이름 힌트를 조금 드리면 앞에 두 글자 뒤에 있는 세 글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앞에 있는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는 드렸습니다. 대자는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대하 TI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 번째 글자는 나 말고 너를 지칭하는 지칭 대명사를 쓰시면 영어로 써주시면 뭐 프랑스어는 아니겠죠. 프랑스어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세 글자는 이제 기술 중에서도 최고다 이 등급이다라는 물론 이제 뭐 등급 최고라는 등급을 나타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고기는 A 뭐 2 플러스 뭐 1 1 플러스 뭐 1 2 뿔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1등급 2등급도 있지만은 우리 학점을 나타낼 때 최고 학점을 얘기하는 알파벳 두 개 알파벳 하나를 두 글자로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 글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을 나타내는 글자를 한 글자로 써붙이면 오늘 다섯 글자의 종목이 나오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대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이다. 장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다고 여러분들 주식 시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매도를 치고 도망가고 싶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주식판이라는 게 한번 들어오신 분은 있지만 안 해보신 분은 있지만 한번 와가지고 이제 뭐 거의 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짜처럼 뭐 손가락을 잘라낼 게 아니면은 이 바닥에서 나가기가 정말 그렇게 힘듭니다. 저도 그쵸. 이제 옛날에 리먼 사태 때 정말 이제 급락을 마저보고 정말 비명을 지르고 손절도 많이 했던 때가 있는데 여기 와서 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손모가지가 아직 붙어 있는 걸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 장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넣어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좋은 종목들 또 장에 대한 대비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 대비들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주식시장 본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뭐 손절하실 수도 없고 종목 교차하기 힘드시다면 지금 이 시간 내일 또 좋은 종목들, 모레 또 좋은 종목들 나갈 수 있는 고수의 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오늘 종목들 정답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이 어려우니까 사연들도 같이 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많은 분들께 저희가 종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수의 픽 대땡땡땡땡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저희가 힌트를 여러 가지를 드렸는데. 아직은 잘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는 일단은 뭐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고 문자나 댓글로 이 오답의 향연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성파인텍, 뭐 대봉RS, 대한광통신, 대아TI 이렇게 오답이 계속 오고 있는데 하지만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에 얽힌 사연과 아까 말씀해 주셨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멘탈을 잡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또 주식시장에서 궁금한 것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을 내고 있다. 수익을 플렉스 하신다거나 인증해 주시는 분들께도 저희가 잘 문자를 골라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연권 선물 드릴게요.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이야기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에픽 1차 힌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2차 힌트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상담하시는 거 함께 들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정답도 들으실 수 있는 힌트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세요, 계속. 자, 그러면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시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빠지지? 내가 가진 종목도 왜 이렇게 흔들리지? 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런 것들 종목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벌써 이미 많이 보내주셨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은 코스피가 1.56% 정도 하락으로 하락세가 일단은 조금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5,600원 넘게 팔고는 있는데 일단은 한 2.2%대까지 장중에 빠지다가 일단은 지금 1.6% 하락으로 조금은 안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코스닥은 여전히 2%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아까보다는 그래도 하락폭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시간 추이에 따라서 상담 중에도 계속 일단 지수나 시장 상황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상담은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을 할 텐데 LG화학 매수하신 분입니다. 1754번님께서 매수하셨는데 아이고 LG화학을 매수가가 95만 4천 원입니다. 비중은 7%고 이거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지금 그냥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뭐가 좋을까요? 지금 사실은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아니고 손절을 할 때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라는 게 어떤 종목이라는 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변곡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왔을 때 손절을 칠 때에도 그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손절가를 정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얘 지금 만 원인데 우리가 9천 원 손절가를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지금 팔면 만 원에 파는데 왜 9천 원에 팔라고 그럴까? 더 싸게 파는 경우가 어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만 원까지 갔다가 9천 원까지 와서 여기가 단기 바닥이면은 지지라고 반등했을 때 한 시간을 좀 두고 보면은 만 원 이상까지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깨거나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제가 네.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 초반에 지금 2950선, 그리고 900선, 이게 이제 장 후반까지 지켜주는지, 되돌려오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위에서 이제 파는 것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지 라인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변곡점 아니고 시장이 밀릴 때 같이 밀리는 정도니까, 그렇다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아직 시장이 좀 불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 현금 비중은 가지고 계시고, 현 구간에서는 일단 보유만 하시자. 지금 아마 변곡점 구간이 한 78만원대 선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한 121선 78만원에서 한 80만원 정도 이 구간에서 나올 자리가 있거든요. 이 구간이 전에 한번 지지를 줬다가 추가 상승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깨지 전까지 보유 가능하다.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오히려 한 80만원 인근에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딱 그 가격대 사시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하고 올라올 때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추매 자리도 아니고 손절 자리도 아니니까 일단은 있는 비중만 보유해 보도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화학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추가 매수하시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좀 끌고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장의 추세와 어쨌든 LG화학은 많이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라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LG화학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텐데요. 2188번님이 주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매수가가 37,600원이고 비중은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나름 좋은 가격에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고 나서 계속 떨어지네요. 이거 중장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일단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좋은 가격은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가격에 사시진 않았습니다. 네. 좋은 가격에 사시진 않았고요. 왜냐면은 그 올 초까지만 해도 2만 원 후반대였던 종목이 이제 4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37,600원이니까 아예 고점 대비해서 이제 10% 싸게 샀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점 대비해서 30% 비싸게 사신 가격이라서 또 이게 5일선을 10일선 이제 막 이탈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좀 서두르신 부분들 좀 있었고요. 반대로 지금은 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예전에 올라오기 전, 그다음 올라오고 나서 그 중간 부분까지 왔지만은 지금도 일단은 여기 한 중장기 이동 평균선 정도는 지켜주는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근데 매수하는 관점은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팔아야겠다라는 관점을 보는 게 아니고 한국항공우주는 뭐 매수 또는 보유 관점에서 계속 보는 것이 맞지만은 지금으로서 뭐 신규 매수하시려는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여기 60에 한 3만 원 이상 잘 지지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8,000원까지는 손절가를 크게 봐도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그때까지 뭐 내려왔을 때 반등 나오면 손실 난 거 복구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분할적으로 들어가셔야 되시고 사실 지금 한국항공우주 보면 지금 자리에서도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일단은 보유해도 괜찮다. 다만 28,000원까지는 지금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는 인지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해법까지 김상현 전문가 알아봤고요. 다음 문자 바로 이어갈까요? 2275번님이 이영재 전문가님과 상담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대한전선을 매수하셨는데요. 114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자, 눈 뜨고 폭락을 맞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버티면 좋은 날이 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눈 뜨고 폭락을 맞았다는 게 특별 관계자 지분 공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뉴스가 나오면서 하루에 이제 급락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한 20% 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뭐 그야말로 눈 뜨고 맞았던 자리가 한번 있을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손절하기는 좀 늦으신 부분도 있고 현 구간 900원대 구간에서 800원대 구간까지 한 장기 이평대에서 지금 지지해줬던 자리들이 있거든요. 기술적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정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지 마시고 특히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밀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950선 다시 한번 탈환하고 있는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던지고 나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정리하시지 마시고 현재는 일단 보유 말씀을 좀 드리고 단 이 생각 하셔야 돼요. 만약에 현 구간에서 지지가 되거나 또는 이제 800원 선까지 와서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이 바로 이제 급반등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옆으로 누워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종목이 특성상 한동안 횡보를 해주다가 이제 지칠 때쯤 되고 이제 아유 나 못하겠다 할 때 올라가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시간을 만약에 나는 이제 손실 보기 힘들다 뭐 손절하기 힘들다고 하시면은 시간은 좀 많이 드려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 최종 손절가 800원 말씀드리고 기간은 좀 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전선에 대한 해법까지 이영재 전문가와 알아봤습니다. 자 상담하고 있는 중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하락폭이 조금 더 줄어들긴 했습니다. 뭐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코스피가 여전히 뭐 1.3%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도 일단은 2% 하락을 만회했습니다. 2%대 지금 딱 걸쳐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보시는 것처럼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딱 2%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 안에서 금융투자가 일단은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뭐 방어선을 좀 쳐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로 코스피가 일단은 조금씩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와 다원시스를 볼까요? 0885번님이 주신 문자 다원시스입니다. 적중고수 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다원시스를 21,000원에 20% 매수를 했는데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주셨어요. 네, 손절을 해야 될 이제 그 관점을 유지하면서 종목을 쳐다봐야 될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은 오히려 매수나 한국항공우주는 뭐 매수나 보유 관점으로 종목을 쳐다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네. 다원시스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켜볼지를 이제 그 중심으로 봐야 되는 종목인데요.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줄 수 있냐면요. 3일 안에 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포함해서 3일 동안 딱 지켜봤는데 얘가 19,000원은 회복은 하더라. 그러면은
좀 지켜볼 수는 여전히 있지만은 3일 동안 뭐 떨어지진 않았지만 19,000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흐름이 나오면은 가급적이면은 손절하시고 나오는 게 훨씬 깔끔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뭐 하루 이틀 3일 보면서 그 19,000이라는 가격이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제가 뭐 매일매일 제가 연락드려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 거라서 지금 상황에서 대략적인 가격을 말씀드리면 19,000을 회복하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하다. 3일 동안이요. 그 다음에 요즘에 받을 만한 테마가 조금 부족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가격이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요. 앞에서 거래가 많이 나왔던 부분은 지금 매물대에 걸쳐있는 부분이라가지고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고 19,000원이나 가격도 그 매물대의 조금 중상단 부분이세요. 아주 이 가격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잘 질문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동안만 유심히 좀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원시스에 대한 해법은 일단은 최근 이제 앞으로 3일 정도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된다. 그때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일단은 잘 살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문자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상담을 해드리는 중에 일단은 하락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 급격한 분은 일단은 좀 꺼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시장을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의 두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인데 대땡땡땡땡. 많은 분들이 정답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힌트를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 종목이 뭐 여러분들이 맞추기에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대놓고 좀 힌트를 드리고 이제 저희 방송을 특히 이제 군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자가 하루에 우리 병정 개미들부터 하루에 이제 한 통씩 올 때가 있고 특히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 저한테 개인톡을 자꾸 하십니다. 군에서 지금 많이 군통령이다 막 이러면서 정말 원하지 않는 이런 친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보내주시는데 예전에 이제 이 종목을 보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은 남자분들이 젊었을 때 많이 했던 게임이 있을 겁니다. 그 게임을 만든 회사, 일본 회사라서 제가 이제 뭐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전에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뭐 조금 이제 남자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주로 이제 주부분들이 많이 보셨지만 주부분들께서도 여자분들께서도 어렸을 때 뭐 했던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때는 삼국지 시리즈가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 게임이었는데 삼국지 3, 삼국지 4, 특히 삼국지 4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벌써 한 15년, 20년 전 20년이 뭡니까? 25년 정도 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임을 만든 회사 이름이 일본 회사 이름이 코에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코에이라는 회사의 인증을 받은 삼국지 게임들이 나오고 지금 뭐 요즘도 광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광고들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게임 회사 광고들이 대단히 이제 유명한 이제 연예인들 써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코에이라는 회사와 이 종목의 대자 다음에 세 글자가 되게 비슷합니다.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냥 대놓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일본 회사 이름을 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글자에 잘 이렇게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충분히 오늘 종목 아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 글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이제 뭐 기술을 한 글자로 줄인다는 힌트 많이 드렸고 또 뭐 콜라 땡, 뭐 나이 뭐 이런 거 제가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 춤추고 논지 오래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어차피 저는 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데서 이제 흔들어 본 적이 없지만은 왠지 이혼 소비가 만약에 벌어진다면 저도 한번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들이 물론 저도 그 별방 같은 데는 갑니다. 나는 땡 뭐 콜라 땡 이런 클럽들을 가본 적이 없지만은 네. 이제 전 별밤 정도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흔드는 그 마지막 글자가 들어가 있는 오늘의 다섯 글자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좋은 옛날에 이제 코로나 없을 때 좋은 추억들 여기서 뭐 헌팅했던 이야기들도 보내주셔도 되고 네. 이런 사연들 오늘 장이 좀 어렵습니다. 장이 어려울 때 그냥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것보다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장을 조금 이제 관절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오늘의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 종목인데요. 이영재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정답과 함께 그런 재미있는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연권 선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을 계속해 볼 텐데 1649번님이 주신 문자 보겠습니다. KPM테크입니다. 매수가는 3,538원, 매수단가가 3538이고요. 매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 승인도 났는데 주가는 계속 내려가네요. 이거 왜 이러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주셨어요. 네, 일단은 임상 관련된 것들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임상 관련된 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어차피 그 누구도 모르는 거라고 저희는 방송에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KPM 테크, 뭐 그다음 텔콘 RF 제약 이런 것들 보면 한번 뉴스 나올 때마다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그게 아니면 좀 계속 떨어졌다 뉴스 한번 나오면 급등 한번 나오고. 네. 근데 그런 흐름이 반복되는데 그저께도 한번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이죠.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렇게 앞에 매수가를 3538이라는 숫자를 그냥 지워버리세요. 내가 매수가가 3538인 거는 어차피 KPM 테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KPM 테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잘 갈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지금 매수한 게 3538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여기서 흐름이 꺾인다 싶으면은 종목 교체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상승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뭐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지금 이거 막 손절 못할 정도로 지금 박살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한번 나왔고 어제 뭐 소폭 그나마 좀 살짝 올라왔다 다시 빠졌고 오늘은 뭐 장 영향도 있겠으나 어느 정도 빠져 있고, 근데 이렇게 한번 급등 나왔던 종목이 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견고한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5일선이 2,762원인데 아까 뭐 제가 다원시스도 3일 동안 지켜보라 했잖아요. 이 종목은 금요일 포함해서 3일 금, 그다음에 월, 화 하고 보고 이제 내일까지 봤을 때 5일선 이상 지켜주면은 홀딩 가능하다. 대신에 5일선 못 지켜주면은 절반이라도 조금은 매도하고, 아마 여기서 절반 5일선 못 지켜주면은 2,500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사도 되니까요. 절반이라도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 5일선 잘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일선을 잘 주목하시면서 가격 추이를 체크해보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 문자 또 상담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와 6118번님이 주신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를 6,300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30%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고수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손절이 시작되면은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손절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종가까지 보시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2,950선이나 900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조금 인버스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때 전부를 다 손절하시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일부씩 이제 빼가지고 인버스를 찾을 비중을 만드셔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은 빠지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반등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은 또 종목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냥 인버스는 인버스대로 손실을 보고 종목은 종목대로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섬세하게 조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하락을 했다고 해서 지금 모든 종목들을 깨 던지기는 좀 어려운 구간도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휴대폰 메모리를 하는 회사인데 최근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자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어제 이제 자리가 사실 되게 아프게 말았죠. 6% 넘게 말았는데 어제 자리가 사실은 거래량이 많이 나온 자리는 아니에요.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을 맞으면 되게 아픈 자리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인버스를 조금 만약에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사실 계획이 있으면 그거로 보험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버스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별 종목들을 손절을 최대한 안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손실을 막아주면은 개별 종목의 손실 보는 거를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떼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종목들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험료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하방도 조금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5,000원짜리가 밀리지 않으면은 한 번 더 조정 줬다가 갈 자리가 있거든요. 어제 자리가 만약에 아픈데 어제 자리에 거래량이 실렸으면은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21선도 지금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손절 구간도 맞긴 하지만 장이 좀 밀렸다는 측면, 거래량이 안 실렸다는 측면을 생각하신다면 5,000원까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되고, 5,000원 구간이 전환 올라갈 때 지지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조금 더 러프하게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고요. 자, 다음 김상현 전문가 상담도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부강약품 매수하신
5424번님입니다. 5424번님이 부강약품 27,350원, 비중은 10%. 자, 또 뭐 비슷한 질문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선절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방금 제가 KPM테크 때 3일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부강약품도요, KPM테크처럼요, 여기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왔다가 그 뒤에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KPM테크랑 큰 차이가 없는 흐름이거든요. 여기 3일 정도 지켜보시면은. 근데 3일째 5일선을 못 지키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을 못 지키면은 손절을 하고 여기 밑에서 다시 매수 구간을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부강약품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발 늦었죠. 한 발 늦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막 손절을 하거나 이제 그럴 자리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급등이 나왔던 코로나 이상 관련돼서 뉴스가 나왔던 가격이 2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1,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21,000원에서 바닥 좀 잡히고 그다음에 좀 다시 5일선, 10일선 좀 넘어가는 흐름 좀 보인다. 큰 추세에서는 역배열이지만은 단기간 쪽으로 정배열로 좀 전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도 손절도 하실 구간 아니고 일단은 흐름을 여기서 21,000원 지켜주는지 반등 나올 수 있는지 기다려봐야 돼. 단순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21,000원 이탈하면 그때서는 손절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강약품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간단하게 해볼까요? 간단하게 이영재 전문가 1104번님이 주신 문자 TY홀딩스를 31,350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태영건설과 기업분할 후에 계속 빠지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정리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리하시기는 조금 아쉽고 현구간을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전저점 인근에서 일단 브레이크 잡힌 자리고 지수가 지금 빠져서 빠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초보자들이 하시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브레이크가 잡히고 반등을 해주면은 한 2만 원대 중반, 한 2만 7천 원까지 쉽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 한 23,600원이니까 현재 짧게 한 23,000원까지만 손절 잡으시고 목표가 한 27,000원 잡으셔가지고 반등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 손절가격이든 목표가가 와든 빠르게 정리해야 될 종목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기 좀 어려운 신규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Y홀딩스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오늘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고요. 내일도 저희가 상담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피해에게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이었는데요. 대땡땡땡땡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 대유 에이텍이고요. 네. 일단은 저희 항상 뭐 매수가나 시초가 잡아오고요. 목표가 1,350원, 손절가 1,050원 가격짜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21선 인근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이 깨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전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목표가를 잡으시고 대신 밀려 내려왔을 때 전저점이 깨지면 손절하시는 방향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손절가, 목표가 잘 보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유 에이텍이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몇 가지 보현해 주신 정답 문자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8047번님께서 주신 정답 문자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예, 여기 있습니다. 정답, 대유 에이텍. 우와,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관심 종목으로 떠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하셨고, PS. 이렇게 하시면서, 이영재 전문가님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이거? 병정개미님 중에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딱 이제 그 멘트가 그 약간 이제 군인의 느낌도 좀 나고. 그런가요? 일단 확실한 거는 남자분들이 저를 좋아하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명 이제 깔고 간다. 외모로는 한 명 깔고 갔을 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런 이제 막대먹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자, 뭐 지인이 아닌가 저는 약간 오해했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볼까요? 0460번님께서 주신 문자. 정답 대유 에이텍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멘탈이 탈탈 털렸지만 전문가님들의 조언 덕분에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후장은 희망이 보이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문자도 하나 바로 볼까요? 밑에 7995번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퀴즈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어려워하시는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힘들다는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시장 어렵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남의 돈 쉽게 버는 것은 저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남의 돈 쉽게 벌고 싶습니다. 근데 주식하는 게 작년에 너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저가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것만 구경하니까 주식시장 당연히 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버텨야 될 때도 있고, 뭐 헤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어려운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시장이었다가 급반등을 했어요. 근데 내가 손절하고 나면은 내 종목은 없고 급반등을 하면은 그냥 남들 올라가는 건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쵸. 이런 경우들이 참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시장일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6923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대유에이텍 정답 맞추셨고 살려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주식이란 시장이 12월에 처음 입성했다. 그러니까 12월에 처음으로 주식 시작을 했는데 마이너스 200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가로 손실을 좀 보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는 거. 이거 뭐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흐름도 읽히고 두 분이 알려주시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적용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자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8331번님. 자, 8331번님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웃으시고 뭔가 재밌는 추억을 떠올리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대유에이텍 이러시면서 그립습니다. 콜라텍. 제가 다이어트를 여기서 했더랬어요. 당연히 성공해서 잘 유지하고 있죠. 라고 하셨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러 가신 건지 다른 목적이 있으셨던 건지는 뭐 일단은 막 지금 유지하고 계신다니까. 저도 별밤에 다이어트로 갔습니다. 실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가서 이제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그냥 오래된 만남들이 좋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기보다 스피커를 끌어안고 거기서 이제 아무도 스피커가 제일 어둡거든요. 그냥 혼자서 그쵸, 끌어안고 구석에. 춤추고 있으면은 정말 땀 쭉 나고 한 번은 진짜로 이제 갈 때 땀복을 입고 간 적도 있습니다. 딱 붙는 땀복을 안에 입고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 못 가서 그런지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코로나가 물러나면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데에서 저를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금요일에 안 갑니다. 그게, 그 동네에 네. 밤사에서 영지 전문가님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코로나 이후에 찾아가시는 걸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재밌는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5분 선정해서 고수의 100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받아주셔야 선물 챙기실 수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